오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무료 배포. 에픽스토어에서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와 사무라이 숏다운 네오지오 컬렉션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GOG입니다. 히트맨 앱솔루션 무료 배포. GOG에서 히트맨 앱솔루션을 무료 배포 중입니다. 트위터입니다. 전이 스팀 입점, 그리고 2주간 플라워 무료 보너스. 에픽 1년 독점 끝에 전이가 스팀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팀에서 전이를 사면 다음 2주간만 플라워가 무료 보너스로 포함된다는군요. 플라워는 2009년에 출시한 전이와 비슷한 컨셉의 게임입니다. 두 게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 크리틱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웹진 리뷰와 평점.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죠.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웹진 리뷰가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현재 오픈 크리틱 평점은 무려 96점입니다. 올해 나온 그 어떤 게임보다 높군요. 참고로 오픈 크리틱 2등은 하프라이프 알릭스로 92점입니다. 그럼 리뷰어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봅시다. VG247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이번 세대를 대표할 마스터피스라고 평했습니다. 1탄 팬들은 좀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엔딩으로 끝난 스토리를 억지로 이어가다 보니 원작의 유산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은 새로운 캐릭터와 테마를 도입하면서도 오리지널 스토리를 더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먹고 있던 대화들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캐릭터들에는 더 많은 뉘앙스가 생깁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는 원작과 똑같은 만족감을 줍니다. 원작에 비해 프롤로그는 보다 절제된 형태로 쓰라린 정서로 시작합니다. 이 게임은 우리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는 이야기며 모두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내면의 힘을 찾는지, 그리고 모든 걸 잃었을 때 복수심이 어떻게 통제를 벗어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복합적이고 인간적입니다. 라오어2는 너티독이 만든 가장 큰 게임이기도 하면서 가장 군사람내 스크립트를 선보이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독자가 배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겁니다. 거의 외과적 정확성으로 집필된 대사는 오직 비디오 게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에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히 이번 세대를 대표할 명작이라 할만합니다. 게임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고요. 탐험과 발견, 그리고 경이감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전해줍니다. 선형적이긴 하지만요. 레벨 디자인도 너티독 게임 중 최고입니다. 매 인카운터마다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고 잠입, 액션, 혹은 두 가지의 혼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게릴라 전술로 적을 상대하며 잠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요. 한순간엔 치명적인 헌터이다가 바로 다음 순간엔 힘없는 사냥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AI는 서로 협력해 유리한 지점을 이용하여 전술을 짜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가 트럭 밑에 숨어있을 때 다리를 잡아 빼기도 하고 SWAT팀처럼 건물을 샅샅이 훑기도 하죠. 원작보다 더 역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더 예측할 수 없고 흥분되죠. 적을 죽였을 때 적들은 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리뷰어는 처음엔 이 의도를 오해했습니다. 이 게임에선 모든 인간은 이름을 갖고 있고 NPC들은 쓰러진 친구를 부를 때에도, 서로 잡담을 나눌 때에도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엔 그저 그들의 목에 칼을 꽂아넣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라고 그러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너티독이 이렇게 한 건 주제와 관련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 게임은 복수에 관한 스토리고 이름은 우리에게 이들이 그저 얼굴 없는 드론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죽이는 모든 사람은 그 뒤에 똑같이 복수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무법지대의 세계에서는 선과 악은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라오어2는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가 하나의 테마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타 치는 미니게임조차 커다란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봉사합니다. 메카닉과 스토리, 한 조각 한 조각, 모든 것이 테마를 강화합니다. 데모에서도 공개됐지만 엘리는 풀스 비타로 한나의 마이애미를 플레이하고 있던 누군가를 죽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엘리를 공격합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였죠. 그 다음 그녀는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리고 콘솔에서는 한나의 마이애미 음악이 흘러나오죠. 한나의 마이애미는 피칠갑되어 있는, 시체가 널려있는 대학살의 현장을 걸어다니며 끝없이 탑다운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음악은 말없이 우리의 폭력적 행동을 반추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오2에서는 그 같은 느낌이 3D로 그것도 극도로 사실주의적인 비주얼로 전환됐습니다. 시체들은 턱이 박살나고 이가 빠지고 벌어진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다리는 꺾인 채 누워있습니다. 실내에서 누군가를 폭발하는 화살로 쏘면 살 덩어리가 천장에 눌러붙었다가 떨어집니다. 한때 사람이 서있던 곳에 끈적한 액체와 정체불명의 몸부위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목에 총을 쏘면 그르륵 소리와 함께 쓰러지며 피가 웅덩이를 이루며 격렬을 일으킵니다. 분명 끔찍한 장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 특유의 불편한 분위기를 창조해냅니다. 뛰어난 연기는 모든 감정을 더 증폭시킵니다. 캐릭터가 비명을 지를 때 우린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다른 의도를 갖고 말을 할 때도 우린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의 모든 미묘한 표정 변화, 모든 손의 움직임 등등 이 게임에 등장한 캐릭터는 다들 인생 연기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이드 캐릭터조차 오래가는 인상을 남기죠. 라스트 오브 어스 2의 크레딧이 올라갈 때 리뷰어는 게임 후반부 몇 시간이 준 흥분 때문에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게임하면서 각 인물들의 느끼는 감정들도 요동쳤죠. 싫어하던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던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서 말이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기뻤습니다. 라오2는 비디오 게임 캐릭터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다들 보게 될 순간이 몹시 기다려진다네요. 게임이 끝나고 리뷰어는 뉴 게임 플러스를 켜고 처음부터 게임을 다시 경험해봤습니다. 전체 내용에 눈을 뜬 상태를 보니 완결된 이야기는 초반 씬과 캐릭터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었다는군요. 평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폴리곤은 살인이 나쁜 건 니들만 몰랐니? 라는 식으로 라오2의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미래를 그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에서 탈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 게임의 핵심 문제고 게임을 진행하는 걸 무척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게임은 성장할 줄 모르는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고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죽이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걸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력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인은 나쁘다 라는 끝없이 반복되는 가르침은 게임을 거의 미칠 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리뷰어는 비디오 게임이 내가 죽인 사람에 대해 공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라오2는 그 공감이 무척 어렵습니다. 캐릭터들이 초래한 한바탕 살인극에 왜 내가 후회를 느껴야 하는지 모든 이유를 제거해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임의 더 큰 문제는 캐릭터들 자체도 이미 나와 공감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더 최악인 건 엘리의 성격 묘사에 의하면 그녀도 이 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뷰어는 엘리가 종국엔 성장하고 끝없는 폭력적인 삶에서 고개를 돌리는 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노골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태도인데 반해 게임 속 엘리는 결코 그 설교를 집어들지 않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아주 단순한 교훈을 우리의 머리에 계속 채워 넣으려 하고 있는데 말이죠.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복수와 폭력 일반을 넘어서는 것에 관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자기를 넘어선 큰 그림은 결코 보지 못하는 캐릭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거창합니다. 글로벌 전염병을 무대 뒤에 깔았고 두 싸우는 인간 팩션으로 불평등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 스토리는 10대 소녀와 그녀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살인밖에 없다고 믿는 것 같은 10대 소녀의 이야기죠. 그것도 아주 많은 살인을요. 2013년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나의 마이애미, 스펙옵스 더 라인, 바이오쇼크 인피닛, 라스트 오브 어스가 나왔죠. 라오2의 한나의 마이애미 레퍼런스가 나오는 거 보면 작가도 그 게임들이 뭘 하려 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던 게 분명합니다. 그 게임들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아무 선택권도 주지 않은 채 백인 주인공이 되어 결국 네가 저지른 모든 폭력에 기분 나빠보라고 말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원래 그전까진 게임 속에서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10년대 초에 이르자 다들 같은 방식으로 인게임 스토리를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해놓고는 그 다음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비난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진행할 방법을 주지도 않고서요.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그 백인 주인공이 10대 레즈비언 소녀 백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신선한 변화 같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엘리 역시도 자기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순간이 오지만 결국 자기 상처와 복수에 대한 동물적 욕망 이상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인명의 희생이 어느 정도이든 말이죠. 게임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알라며 얼굴 앞에 대고 내내 뻑큐를 날리지만 우린 엘리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학살극에 동참하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 아무런 선택권도 없으니까요. 게임의 새 여주인공이 뭔가 더 큰 진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그저 악기만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노래는 똑같은데요. 타인은 진짜 적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우리와 똑같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굳이 증오와 폭력을 끝없이 들먹이는 게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허무주의적 세계관이 그 어느 때보다 덜 매력적인 시대에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불필요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 게임 속 캐릭터들은 생존합니다만 그들은 깨닫는 게 없으며 분명 더 나은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2는 굉장한 솜씨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준 가장 큰 놀라움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너티덕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는 거. 그게 너티덕이 준 가장 큰 놀라움이라네요. 폴리곤은 평점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